거래처 납품 완료하고 제법 빨리 끝났기 때문에 면이 살짝 안 익었을 수도 있습니다. 차를 밖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제법 붑니다. 날도 오늘 약간 흐린 것 같고 3월 첫날부터 날이 살짝 흐리긴 한데 날씨가 어떻든 늘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자 라면 기대됩니다. 조형님 여기 또 오셨네. 오늘 문득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카페 커피숍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커피숍을 한 3년 정도를 했었는데 이거 화물일을 같이 하면서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진짜 몸이 죽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종종 들었었고 그랬는데 그때 뭐 거의 알바 하시는 분들 많이 쓰면서 저도 이제 점심 러시 칠 때 가서 바쁠 때 막 샷 내리고 막 겨울에 따뜻한 라떼 종류 들어오면 주문 막 밀리면 막 라떼 우유 한 세 잔 분량 막 한 번에 스팀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한두 시간 러쉬 칠 때 막 하고 또 좀 바쁜 거 가시면은 또 오후에 다시 화물차로 가서 화물차 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주말도 없었습니다. 일요일도 카페 오픈하러 가서 반나절 근무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 짧은 30여 년 인생에서 그래도 그때가 조금 뭔가 조금 힘들고 심적으로도 조금 쉽지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바쁜데 이제 화물일은 화물일대로 하고 카페는 또 카페대로 점심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바쁘니까 내 삶도 바쁜데 점심때 또 사람들이 몰아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바쁘니까 또 그 안에서 막 어떻게 해서도 빨리 하려고 하고 대신에 또 맛있게 제공해야 되니까 음료를 나름대로 노력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갔는데 이제 그런 바쁜 시간 그 점심때 이제 막 이렇게 커피 만들고 하고 시간 지나고 나서 좀 한가해졌을 때 문득 아까 내가 음료를 만들어서 내어드리긴 했는데 빨리 내어드리고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 내가 좀 그때 우유를 스팀하는데 좀 거품을 좀 덜 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스를 조금 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짜질짜질한 건데 그래서 그때 왜 그랬을까 막 후회가 막 되기도 하고 막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막 그 매장에 있는 집에 퇴근해서 매장에 있는 CCTV만 돌려보면서 대충 이제 모습 비치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 다시 막 돌아보고 실수했던 거 있으면은 진짜 막 실수했구나 내가 하면서 막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자질구레한 생각, 어쨌든 장사를 하는 거고, 가게를 운영하는 거니까, 그런 거에서부터 사람 쓰는 거, 또 매일 재료도 발주를 해야 되니까, 발주도 하고 막,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서 자질구레한 스트레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, 그런 어떤 아쉬웠던 거, 그런 것들 때문에, 뭐 한동안 이렇게 어깨가 신경 많이 쓰고 하면 결리지 않습니까? 여기가 막 한동안 계속 여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잘 때도 뭔가 이렇게 편하게 못 자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나만의 욕심이었던 걸 수도 있는 게 내가 아쉽다고 생각해서 뭐
CCTV도 돌려보고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건데 그냥 괜히 내가 아쉬워서 좀 그래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자책하기도 하고. 네. 어쨌든 근데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지금 시간이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그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맨날 조금씩 스트레스도 있고 걱정해야 되는 걱정거리도 조금씩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바쁜 일이 나한테 주어지거나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 몸뚱아리 하나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지금도 거의 진짜 바쁠 때는 반 미쳐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해내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짜 바쁠 때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해도 예, 습관이 돼서 그런지 예, 그냥 할만합니다. 예. 예. 그래서 아 그때 내가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는구나. 그리고 어떤 꾸준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꾸준하게 무언가를 계속 하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좀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하다가 뭐 좀 지루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거를 깨기 위해서 어떤 충격도 와야 되고 어떤 결핍? 부족함? 이런 것도 내가 그런 게 있어야 내가 느끼고 다시 돌파해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그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거고 꾸준함이라는 게 네, 꾸준하게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간절하다는 거 카페를 한 3년 정도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. 간절함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일을 벌려놨고 주말 일하시는 알바분들까지 해서 뭐 한 4명 정도의 인건비를 내가 다달이 책임져야 되고 그분도 돈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? 네. 책임져야 되고 카페는 매일같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화물일은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오전에 네, 일하고 점심 때 가서 점심 러쉬 소화하고 네. 해야 되니까 하고 했는데 어떤 간절함보다는 저를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제가 내몬 겁니다. 그렇게 바쁘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 간절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꾸준함과 간절함이 만약에 합쳐진다 그런 생활을 뭐 한 10년을 한다 하면은 저는 진짜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이루지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카페 할 때는 그런 물론 중간중간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간절함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어떤 진짜 아예 시스템을 바꿔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시스템을 바꿔서 내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어쨌든 최근에 느낀 간절함은 아니었지만 네. 최근에 느낀 그런 간절함들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하면 진짜 막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하면은 진짜 막 하지 않습니까?
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떤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데, 네. 그런 간절함으로, 그런, 내가 진짜 무언가 위기가 닥쳤을 때, 내가 어렸을 때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력, 그런 노력으로 그런 거를 꾸준하게 10년을 간다? 네. 그러면은 저는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, 제가 카페를 하면서 힘들고 그랬지만,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막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,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게 다 그게 어떻게 지금 그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열심히 하고 지금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을 수도 있고, 어떤 좋은 습관이 저한테 자리 잡은 것입니다.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그때 당시 뭐 스트레스 받고 막 했던 것들이 결코 그런 게 나쁜 것이 아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뭐 영상 봐주시는 분들,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, 조금씩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, 일이 너무 많다, 이 회사는 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된다,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는데, 그러한 것들을 그냥 찬찬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원론적인 것으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내가 불평불만이 아니고 그거를 어떤 나의 상황, 나의 성격, 나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뭐 직장 주변에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막 사람 뭐 회사 생활하는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, 내가 어떻게 행동을 달리 해봐야 될까,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, 내가 원래 그렇게 그런 것에서 사소한 거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라면 내가 좀 성격을 어떻게 바꿔볼 수도 있고 내 마음가짐을 바꿔봐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해서 그걸 꾸준하게 노력해서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,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보면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걸 다 내가 발전할 수 있게 좋아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 안 좋은 나쁜 그런 것들이 달리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갖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몇 가지 있었는데 말이 이렇게 좀
장황하게 늘어지고 뭔가 도점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제 차 세워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 얘기하다 보니까 라면은 풀었겠네. 자, 빵뚜껑 냄새가 올라옵니다. 벌써 15분이네. 큰일났네. 너무 길어지면 또 싫어하시는데. 자, 아주 맛있게 풀었습니다. 자, 자태가 아름답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 그런 저는 그 카페를 하고 나서 그거 할 때도 뭔가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었는데, 내가 힘들지만 지금 불편하지만 이 큰 산을 넘고 나면 나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.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경험 이후로 그때 뭐 크게 남는 건 없었지만 지금 어떤 부지런함, 힘들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, 그런 게 습관화되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어떤 운동할 때 체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체력이 생겨서 그런 빡센 하루하루를 1년을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. 저는 즐겁습니다. 오히려. 그럼 거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더 맛있어, 더 맛있어. 겉에는 이게 뿌른 게 더 맛있습니다. 와, 그다음에 파김치를 거침없이 남은 거를 투하하겠습니다. 자, 국물 있는데, 아우, 파김치가 신김치가 됐기 때문에 강력합니다. 보시면은 싹 올라가 있는데, 자, 왕뚜껑에 어떻게 보면 좀 달달한 맛과 자극적인 맛과 파김치의 새콤한 맛이 합쳐져가지고, 어우, 게임 끝입니다. 진짜 맛있다. 아, 국물이 또 국물이 많이 없는데 김치랑 섞여갖고 국물 색깔만 봐도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? 와, 왕뚜껑 전골입니다. 전골. 와, 죄송합니다. 어우,
강력합니다. 와, 수저를 살짝 써야겠다. 와. 아우, 맛있게 먹습니다. 아, 잘 먹다. 방송 아주 맛있게 먹었고,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, 예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문득, 예, 그 얘기가 또 떠오르는데, 그, 누가 얘기했듯이, 잠깐 물티슈가 어디갔지? 그랬구나.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, 네. 돈 걱정 없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, 네,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. 제가, 네. 네, 그 말 듣고, 아, 이게 진짜 핵심이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, 네?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의 대부분이, 걱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돈이 있으면 어떨까 적용시켜 보면 대부분 이제 많은 것들이, 그런 고민과 걱정거리들이, 예, 없어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돈이랑 결부가 되어 있다. 돈이 없으면, 돈이 많으면, 예, 그런 거 뭐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? 예.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에 카페를 했던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매일같이 3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거고, 지금 휴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와서 하는 게 돈 벌고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어서 하는 거. 저는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게 단지 그겁니다. 물론 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, 크게 뭐 사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, 이런 간절함과 금건절약하는 마음을 꾸준히 갖고 평생 살고 싶고, 네. 단지 돈 많이 벌어서 주변 사람들, 내 가족, 아내, 가족,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고,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했기 때문에, 네. 양가 부모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 있고, 미래에 성공할 거기 때문에, 잘 될 거기 때문에, 네. 그때 가서, 네, 주변 사람들, 가족들께 베풀고, 네, 여행 다니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. 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바로, 네, 고속도로 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